힘차게 자 이제 거의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네, 곧 끝날 것 같은데요. 바로 끝나는 즉시 우리 소윤 선수 단상에 오셔서 한번 어떤 기분인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지금 기다려주신 끝까지 고은석 선수 인터뷰까지 한번 듣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인터뷰가 끝난 것 같습니다. 바로 모시겠습니다. 소윤 선수 고은석 선수입니다. 고은석 선수의 CG가 올라왔는데요.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땠는지? 일단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남은 경기 부상 없이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네. 구단 최다 세이브 39세이브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좀 홈에서 좀 기록을 하고 싶다는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? 일단 제가 세이브를 한다는 것이 스팀 승리를 한다는 그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좀 빨리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잠실에서 하는 게 더 뜻깊은 것 같아요. 네. 기록을 또 달성을 했고요. 1점차 오늘 상황이었습니다. 마운드 올라올 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라왔는지. 네. 하나 맞으면 동점이고 두 개 맞으면 지는 거니까 안 맞으려고 노력하고 던졌던 게 운이 잘 따라준 것 같아요. 네, 우리 고은석 선수 또 강심장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잘 또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전에 또 박용택 해설위원의 또 40일 레전드 시상식이 있었는데 또 시상식도 지켜보면서 우리 고은석 선수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? 은퇴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박수 쳐줘야겠다. 박수 열심히 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. 우리 고은석 선수도 LG 트윈스의 좀 레전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또 해봤을까요? 어땠습니까? 선수라면은 모두가 꿈꾸는 그런 자리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지금처럼 해주면 우리 고은석 선수 충분히 LG 트윈스 레전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,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막 가을야구가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막 몸으로서 체감이 되고 있는데 시즌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차게 LG 트윈스 한번 외쳐주십시오. LG 트윈스 고은석 선수였습니다. 함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